보리와 수음체질이라고. 보리와 수음체질. 뭐 이제 경제가 윤택해져 가지고 요즘은 뭐 보리밥 먹는 사람들 많지 않은데, 옛날에는 그래도 보리 많이 먹었고, 뭐 건강식으로도 보리 많이 챙겨 먹기도 하고. 뭐 있으신 분들 많이 요새 건강식 챙겨 드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 보리밥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당뇨가 뭐 어떤 특별한 체질에 딱 특정해서 오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좀 상대적으로 이 체질론이라는 것은 모두 다 상대성이거든. 상대적. 그러니까 누가 급해. 누가 급해. 그러면 그 사람이 급한 게그 사람 한 사람 혼자 있을 때는 급한 게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느린 사람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급한 게 드러나죠. 급한 사람이 있어야 느린 사람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다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덟 체질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체질에 비해서 당뇨병이 잘올수 있는 체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생 비율이 높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보리가 좋은 음식이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 교재에서 오늘 하게 될 내용은 보리와 수음체질인데, 수음체질. 지난 시간에는 금장체질을 우리가 하나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소음체질 두 번째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체질에게는 보리가 독이에요. 금양 체질에 금이 독이듯이 보리가 독이다. 그러니까 보리가 보통 이제 엿기름 삭혀가지고 만드는 뭐예요? 식혜 보통 식혜 먹으면 뭐잘 된다고 해요? 소화 잘 된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보리랑 연관된 보리 속에 이 우리 이제 양리학적으로 따지면 보리 속에 디아스타제라는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가 있어요. 많이 섞여 있어. 그러니까 보통 보리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뭐 방구도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아 보리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자 넘겨 보시면, 하나 탁 넘겨 보세요. 약 15, 6년 전, 여기 볼게요. 읽어볼게요. 약 15, 6년 전, 어느 날, 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요, 장기간 설사로 거의 죽어가는 아기 손자를 포에 안고 왔다. 거의 죽어가는. 계속 설사해가지고. 온갖 치료를 다 해보았으나, 낫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진찰한 결과, 수음 체질이었으므로 틀림없이 보리차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니, 우유를 내내 보리차에 타서 먹였다는 것이다. 계속. 그러니까 모유를 못 먹고 우유를 먹였었나 봐요. 분유를 먹였었나 봐요, 이 아이에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또 수음 체질은 옛날에 우리 전염병 걸리면 설사하는 전염병 대표적인 거 뭐예요? 이질. 뭐 콜레라 이런 거 설사 열병이나 설사하잖아요. 옛날에는 수음체질들은 설사하는 전염병에 걸리면 무조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설사하는 전염병이 돌잖아.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냐하면 설사를 하면서 못 먹으니까. 못 먹고 탈수되고. 근데 요즘은 안 죽어요. 요즘은 안 죽고 뭐가 생겨서? 수액이 생겨. 요즘은 수액을 맞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설사하는 병 가지고 죽진 않는다. 근데 옛날에는
설사하는 전염병에 걸리면 무조건 죽었어요. 탈수 때문에. 금방 죽어요, 금방. 그리고 또 아이들은 이 아이 정도 되는 꼬마들은 이렇게 거의 이제 죽을 것 같아가지고 포에 싸워왔다냐 거의 죽기 직전인 애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곤도원 박사가 뭐라고 조치를 했냐면 보리차를 완전히 끊고 맹물을 끓여 먹이도록 했다는 거죠. 네. 그랬더니 그날 밤부터 설사가 먹고 그 다음에는 살아났다 아이가. 네. 그러니까 이 지금도 이제 분유 뭐 모유를 일부러 안 먹이는 뭐 산모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용 목적으로 안 먹이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분유 많이 먹이는데 분유 보리차에 많이 요즘도 많이 타서 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를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좀 심한 경우이지만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수음 체질 아이라면 꼬마가 갓난이가 수음 체질 아이라면 보리차에 타서 먹는 것 때문에 설사를 할수 있어요. 예. 이건 아주 아주 빈번한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이제 이거는 저희 동료가 겪은 얘기인데 자기 이제 한의원에 모녀가 왔어 모녀가 왔는데 모녀의 증상이 똑같아. 그게 무슨 증상인가면 콧물이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콧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 맑은 콧물이 수도꼭지처럼 틀어놓은 것처럼 줄줄줄 흘러요. 그뭐 무슨 병이야? 알러지성 비염이라고 하죠. 콧물이 줄줄 흐르고 그건 또 뭐가 돼? 재채기가 나죠.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알러지성 비염의 3대 증상이거든요. 콧물, 재채기, 코막힘인데 콧물이 누런 콧물이 아니라 맑은 콧물이어야 돼. 누런 콧물이면 알러지가 아니고 맑은 콧물이 나면서 멈추지가 않아.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줄줄줄 흐르고 재채기가 나고. 그러니까 재채기는 콧물이 나기 때문에 이 비강을 자극해서 재채기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콧물 나는 게 주증상이란 말이죠. 콧물 나는 거 왜 콧물이 나느냐 하면 코 안에 점막이 이제 부풀는 거예요. 부풀어서 내 몸에 있는 체액들이 다 흘러 부풀어가지고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게 콧물인데 그래서 이제 왔어. 두 모녀가 왔는데 자 가족이 두 모녀가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아 그러니까 같은 체질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원인이 같다. 원인이 분명히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고 있고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아마 원인이 같은 체질이거나 또 같은 체질이면서 또 같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 질병이 발생했다고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동료 선생님이 물어봤더니 매일 보리차 열심히 끓여가지고 모녀가 보리차였다고 계속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몇 개월 계속 우리 몸이 그러니까 몸이란 것이 나쁜 게 밖에서 들어왔을 때 금방 나쁜 반응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나쁜 거탁 먹으면 그냥 한뭐 보리차 한 방울만 탁 먹으면 나쁜 반응이 나타나면 좋을 텐데 몸이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딘단 말이지. 견딜 수 있는 데 견뎌. 견디지 못하는 선 임계선이나 견디지 못하는 선을 탁 넘었으면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좀 늦은 거죠, 그죠? 미리 알면 좋은데. 근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보리차 때문인 거예요, 보리차. 그래가지고 너무 치료법이 너무 간단하죠. 보리차만 끊으면 돼. 그리고 치료받고. 왜냐하면 오래도록 몸에 부하가 쌓였잖아요. 부하가 쌓인 거는 침을 맞아가지고 회복시켜줘야 되죠. 그러니까 보리차만 끊는다고 바로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꼬마는 어리기 때문에 보리차만 안 먹는 것만 가지고 금방 좋아질 수 있는데 나이가 먹은 어른들은 오히려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 그리고 몇 개월간 계속 먹었기 때문에 회복되는 데도 아마 금방 회복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댁에서도 보리차 드시는 분 계세요? 보리차. 나쁘지 않으실 것 같다. 네네.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뭐 우리 정부에서 억지로 보리 먹으라고 보리만 먹으라고 억지로 권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뭐 했죠 옛날에 우리 집에 저기 학교 가면 도시락 검사했잖아요.
도시락 검사. 그래서 쌀밥만 싸간 애들은 막 보리밥 싸온 애들 막 밥이 이렇게 막 얹어가지고 막 이렇게 겉에다가. 공감이 안 되는 분도 계신가 보다. 그럼 젊다는 얘기야,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제가 그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아마 그때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때 아주 계속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죽? 죽을 줬어요? 예. 예, 저희는 옥수수 빵을 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그런 사진이 딱 있어요. 이거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악수한 사진이 있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구워물자 옥수수 가루를 구워물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구워물자 가지고 뭐 빵도 만들어주고 건빵 무슨 건빵도 만들어주고 막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것도 그거를 막 이제 너무 귀하다고 막 옥수수빵 귀하다고 예. 그 기대하고 막 있던 그런 시절도 있었네. 자, 그리고 이제 그자 하나 또 수음 체질에게는 네네 보림 체질을 에게는 보리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설사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요즘도 다 똑같죠. 병원에 딱 입원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 딱 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병원이 나에게 조치해 주는 게 뭐예요? 예?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가면 예? 일단 뭐 입원하면은 환자복을 주겠죠. 환자복 주고 침대도 피고 제일 먼저 갖다는 탁 꼽잖아. 수액 꼽는 게 가장 먼저 조치해 주는 거잖아. 수액 꼽딱 꼽아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거를 여러분들은 뭐잘 살펴보지 않으셨겠지만 요즘은 포도당 5%만 놔줘요. 5% 포도당 농도가. 포도당 농도가 근데 예전에는 포도당이 20% 포도당 있었어요. 이거 요즘 이거 거의 안 써요. 왜안 쓰겠어요? 왜안 쓰겠어요? 20% 포도당은 요즘 병원에서 거의 안 써요. 왜안 쓰겠어요? 부작용들이 많이 나섰으니까 병원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얘기하려는 영양이 과잉해가지고 안 놔주는 게 아니고, 네. 오늘 이제 할 얘기는 목양체질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 목양체질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도올 김영옥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여기 여러분들 교재도 있어요. 도올 서원 강연 있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올 선생은 이제 1945년생이에요. 해방둥이. 예. 그 도올 김영옥 선생이 권도원 박사를 자신이 주재하던 도올 서원이라고 있어요. 도올 서원. 동숭동에. 도올 서원이라고 동숭동에 있는 도올 서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좌를 열었거든요. 그 강좌를 하던 중에 1994년에 2월 달에 예, 이제 권도원 박사를 이제 그 강좌에 마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게 강좌를 열고 있는데 이 시간에 이제 다른 분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자기가 주재하던 강좌에 도올 선생님이 이제 권도원 박사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강연을 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도올 선생이
이제 그권 박사를 소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 자신. 교수님이 어떻게 생겼어, 사람이? 개구쟁이처럼 생겼죠. 개구쟁이처럼 생겼죠. 그 집에 막내였단 말이야. 자기네 집에 막내. 예. 누나들도 많고 형도 있고 막내였어, 막내. 특히 놀기를 좋아하고 운동이나 좋아하는 불량기가 많은 인간이었다.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좀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어디로 갔냐면 김영수 선생님이 어디 대학 나오신지 아세요? 고려대 어디 나왔어요? 고려대. 고려대 철학과 나왔죠. 예. 예, 그러다 그 시절 전에 20대에 들어갈 때는 한신대학교를 들어갔어요. 한신대 이제 목사님이 데리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한신대를 갔어요. 한신대를 가서 한신대를 다니던 중에 무슨 병이 걸렸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렸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예? 그러니까 여기 몹쓸병을 얻어. 예.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렸는데 온 관절이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관절이 다 아픈. 그러니까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거. 예. 그러니까 집에 자기 고향이 천안인데 천안에 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님이 의사 선생님인데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천안에서 의원을 하고 계시던 의사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예? 의사 선생님 자기 아버지도 못 고치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아주 폐인처럼 이제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아주 이제 이 김영수 선생님 이 집안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이거든요. 그 이제 어느 날 이제 같은 동네에 사시던 집사님이 자기 집에 왔다가 자기를 우연히 보고서 한다는 소리가 그랬다는 거 자기가 자기 남편이 다 죽었었는데 권박사님이 살렸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서울에 가가지고 권박사님한테 한번 진찰을 받아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둘이 같이 올라와서 권박사님이 그때는 광화문에 그 당지동이라는 데서 한의원 할 때인데 거기 이제 처음에 1967년에 그러니까 권도원 박사를 김영옥 선생이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20살 때. 그래서 그때부터 치료를 얼마나 치료를 받았냐면 매일같이 침을 맞는데 1년 반을 맞았어요. 매일같이 침을 1년 반을. 여기 그 써놨잖아 여기. 예? 거기 1년 반을 침을 맞아서 이제 고쳤어요. 네. 그래서 자, 도올 선생이 철학과 고대 철학과 졸업하고 이제 저기 중국 대만에 가서도 학위를 하고요. 일본에 가서 또 학위를 하고 또 어디 가서 하버드 가서 또 학위 했잖아. 그게 철학 박사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서 고대에 와가지고 철학과 교수님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어디 갔어요? 한의대 갔죠. 원광대 한의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도올 김용옥 선생의 인생을 지배하게 된 경험이 이때 경험이 돼요. 자기가 이걸 파헤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한의대를 졸업한 다음에 그 대학로에다가 도올 한의원을 열었었거든요. 조금 한의원도 하게 됐는데 뭐잘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여튼 결정지은 그런 만남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뭐 건박 이제 그 건박사하고 가족들이 상당히 가깝게 지내는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 책에 보시면 동부인 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25페이지 포도당 조사 약 10년 전 어느 날한 친구의 부친께서 여기 나오죠. 그게 이제 그 도울 선생님의 아버님 함자가 김자 치자 숫자예요. 김치수홍이신데요.
이분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 천안에서 재중의원이라는 이제 병원을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셔서 은퇴해서 은퇴해가지고 이제 서울 계시다가 어느 날 이제 고향에 가보고 싶었던 거죠. 그 두 분이 동부인 해가지고 그 이제 아버님이 내외께서 이제 천안에 갔어요. 천안에 갔다가 이제 올라오셨는데 너무 좀 피곤해. 그래가지고 후배가 하는 병원에 들렸거든요. 후배가 하는 병원에 들려가지고 이제 후배에게 아 나가 내가 좀 오늘 좀 피곤하다. 에? 그랬더니 이제 후배가 그냥 인사치레로 건네는 인사치레로 아 선배님 포도당이나 맞고 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선배님 포도당이나 먹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 탁 누워가지고 포도당을 탁 마셨거든요. 조금 있다가 정신 잃어버린 거예요.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혼수 상태. 그러니까 포도당 탁 맞고 이분 당신이 의사야? 포도당 탁 맞고서 조금 있다가 혼수 상태 빠졌어. 자, 혼수 상태가 9일 동안 지속됐어. 9일. 그러면 혼수 상태 빠졌으니까 어떻게 했겠어? 계속 포도당을 계속 놓은 거지. 포도당을 9일간. 그걸 이제 거의 병원에서 대책이 없다. 이제 그 아드님을 불러가지고 큰아드님 불러가지고 큰아드님은 김용준 교수님이라고 그 고려대학 화공과에서 아주 오래도록 교수님 하신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그 이제 마다느님 댁에다 모신 거죠. 돌아가셨다 생각하고서 이제 거의 이거 뭐 이렇게까지 다 씌워놨대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숨은 붙어있으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고 도올 선생이 금박사한테 전화를 넣은 거예요. 이랬더니 거기 뭐랄까 친구 부친이 뭐라고 생각했어? 친구 부친이 돌아가실 지경이라고 전화 왔다는 거잖아. 그 이제 그 큰아드님 댁에 간 거죠. 건박사님이 딱 보고서 한다는 소리가 건박사가 아버님을 김칡송을 딱 보고서 한다는 소리가 건박사님 첫 마디가 어디 가서 포도당 마셨군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왜 그랬겠어? 이분이 아버님이 무슨 체질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알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침을 꺼내 가지고 해독하는 침을 놨어요. 그 어떻게 됐겠어? 살아났어. 그리고 이제 7년 더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죠. 거짓말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이 이렇게 이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거짓말을 할수 있지. 다 누가 믿겠어 이런 얘기를. 아,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한 가지 사실 알게 됐죠. 그럼 물론요. 예.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지. 당연히 더 많죠. 당연히 모르고. 예.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팔체질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잖아. 엉뚱한 얘기잖아 이게 지금요. 그죠? 예?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미친 소리라고 얘기란 말이죠. 자, 목양 체질에게는 근데 자 모든 목양 체질이 병원에 가서 누웠을 때 포도당을 다 맞고 다 죽어가면 금방 알수 있잖아. 근데 다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사람의 그 당시에 몸의 상태 여러 가지 다 따져가지고 이게 예민하게 독성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 이분은 오히려 권도원 박사님보다 더잘 아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도올 선생은 이제 1927년에 권 박사를 만났는데요. 예, 이런 책이 있어요.
체질을 알면 건강해 보인다. 이런 책이 있어. 이런 책이 있어. 들어봤어요? 예. 누구야? 누구야? 누구? 찾아보세요. 누군지. 이분이 누군지. 이거 누가 지었나? 저요? 아니, 저는 안 썼어요. 검색해 보시는 분이 안 계시는구나. 제목 아래 들어봤습니까? 네. 그 서울대학교에서 해박을 가르치시던 이명복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러니까 해박이면 이제 의과대학에서 무슨 학문이야? 기초학문, 기초학문, 그죠? 환자 치료하는 학문은 아니고, 그죠? 사람 몸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 공부하는 학문이잖아요. 서울대 해박교실에서 오래도록 해박 교수님 하셨어요. 이병복 박사.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알던 지병이 있었어요. 지병. 무슨 병인가 하면 소화불량이에요. 소화불량. 늘 소화가 안 돼. 그리고 이제 계속 소화가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20대가 돼가지고는 소화 안 되는 거 말고 여기가 이제 아픈 증상이 생겼어. 여기 간 부위가 그 아픈 증상이 생겼어. 그러니 자기가 의과대학생이니까 서울대 의대 다니, 예? 그 당시에 이분이 다닐 때는 이제 일제 경성제대, 예? 일제시대니까 경성제대 다녔는데, 그렇게 이제 늘 아프니까 자기 가르치는 교수님들한테 가서 진찰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안 나타나. 원인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교수들이 하는 말이, 아이, 너는 신경성이야. 운동이나 해. 그리고 체격이 삐쩍 말랐어. 거의 이윤석 같이 삐쩍 말랐어. 그러니까 너는 신경성이야. 너는 너무 예민해서 그래. 너무 신경성이야. 신경 쓰지 말고 운동이나 해. 그리고 그냥 소화제나 주고 이렇게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한 50살쯤 돼서는, 예? 이분이 한 50살쯤 돼서는 도저히 이게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아, 이거는 양방에서는 안 되나 보다. 예? 그래가지고 양방에서 안 된다면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시중에 좀 한약을 짓는 한의원에 가서 이제 약을 먹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은 특별하게도 한번 가서 치료하면 한 6개월을 하는 거야. 한번 가서 치료를 받으면 한 6개월은 해. 그 이제 한약을 먹어봐도 근데 한약이 효과가 안 나. 아뭐 용하다는 한의사들인데 한약이 효과가 안 나. 그리고 또 그러니까 또안 되겠어. 그래서 어디 그다음에 어떻게 침을 맞아봐야 돼. 침을 맞는데 또 한의사 말고 야매로 침 맞는데 옛날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예? 침수론 이런데 그 침수론에 가서 침도 맞아본 거죠. 그래서 침 맞는데 또한 6개월간 또침 맞아봐도 효과가 안 나고 몇 군데 돌아다녀도 하여튼 용하다는 데를 다 돌아다녀 봐도 효과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의 아이이 나의 소화불량 이 위장병은 고질병인가 보다. 그냥 거의 포기를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자기 동료 직장 동료 한 사람이 이제 건박사를 소개한 거예요. 그 직장 동료가 그때 천식을 앓고 있었는데 하여튼 예, 그 가서 뭐 효과를 많이 봤다고 소개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은 도울 선생은 건박사를 1967년에 만났는데 이병호 박사는 1968년에 이제 거기 예, 찾아갔어요. 예, 찾아가가지고 이제 일단 가면 얼마나 치료한다고? 6개월. 6개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이 맞는 거야. 매일 6개월 맞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한 100 몇십 번을 맞는 거잖아, 침을. 그냥 맞는 거야, 그냥. 근데 하나도 효과가 없어. 6개월 맞았는데, 68년에 6개월간 다 맞았는데 효과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이제 좌절했어. 아, 또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안 되나 보다, 이제. 그래서 있는데, 그 이듬해 천식을 앓던 자기 동료는 다난 거야, 이미. 그래가지고 또그 사람이 강권해가지고, 가면
이제 치료도 해주고 무슨 음식법 알려준다. 그 음식법을 열심히 잘 지켰더니 자기는 아주 아주 건강해졌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솔깃해져가지고 또 다시 간 거야. 몇 년도? 69년에, 1969년에 또 가서. 또 가서? 얼마간? 한번 가면? 6개월 한 달에 했잖아요. 6개월간 또 치료했는데 또 효과가 없어. 또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제 실망이 된 거죠. 큰 기대를 자기, 천식 어련병이잖아요. 양방에서도 무슨 천식 못 고치는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 이게 저 친구는 이렇게 좋아지는데 나는 왜 이런가. 그냥 또 이제 실망감만 안고서 또 이제 또 포기한 거야. 이제 1969년에도. 그래 포기하고 이제 있는데 어느 날 권도원 박사가 전화가 띄고 온 거야. 한번 만납시다. 한번 만납시다. 근데 이제 왜 만나냐고 했더니 좀더 연구가 됐어. 좀더 연구가 됐으니까 한번 만납시다. 연락이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갔어요. 그 언제 갔어? 1970년 2월에 갔어. 그래서 이제 침을 맞기 시작했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어? 좋은 변화, 나쁜 변화. 이번에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한 일주일간 치료받으니까 띵해진 거야. 침만 맞으면 띵해진 거야. 그 이제 첫날 띵해졌을 때는 그냥 이분이 생각하기로, 내가 오늘 좀 몸이 피곤해가지고 띵한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게 일주일간 연속되는 거야. 매일 침 맞을 때마다 띵한 거야. 그래가지고 찾도 못해가지고, 아이, 권 박사. 나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응?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거. 당신 침 맞으니까 나 띵해진다. 나 어지럽다. 괜히 권 박사 한다는 소리가 뭐라겠어. 체질을 잘못 본것 같아요. 2년 반 만에 체질을 잘못 본것 같아요. 체질을 잘못 본것 같아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예? 저 괄괄한 분 같으면 멱살 잡아요, 그죠? 괄괄한 분 같으면 멱살 잡아. 이제 그래, 체질을 잘못 본것 같으니까 체질을 바꿔서 다시 한번 내일 나봅시다.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딱 침을 놨잖아? 탁 맞고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편한 적이 없는 아침을 맞게 된 거죠. 그날 아침에 딱 맞고서 아침에 딱 깼는데 다 해결된 것 같아. 막 상쾌하고 막뭐 머리 아픈 것도 없고 막 날아갈 듯그 듯한 기분이 된 거예요. 한 방에 2년 반 동안 실패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그래서 이 깜짝 놀라겠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침 맞고 체질 음식표 엉뚱한 음식을 지켰을 거 아니에요. 예, 체질이 바뀌었으니까. 제대로 된 체질 고치고 나서 체질식을 하고 나서 자기 50년분 골칫병을 다 고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생각이 됐겠어? 기적이다 이거는 기적이다. 그래가지고 해부학 교수님이 아, 나 이거 배워야겠다. 해부학 교수님이 의대 해부 서울대 의대 해부학 교수님이 아, 나 이거 체질식을 배워야겠다. 그 권박사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그냥 권박사가 제자해라 된게 아니고 스스로 제자가 됐어. 맨날 찾아간 거야 이제 거기를. 응? 권박사는 자기 진료실 공개하는 거 아주 꺼리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밀고 들어가. 밀고 들어가서 맨날 뒤에 서가지고 보기도 하고 이제 응?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어느 날 이제 뭐 배우는 상태가 됐으니까 권동 박사가 진료소에서 진료하는 거를 여기 지난 시간에 진료실 나왔죠. 예,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배드가 이렇게 있잖아. 거기는 이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번거로우니까 올려놓고 밑에 계단이 있어.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돼. 예,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뒤에 가서 이제 이 배우는데 권 박사가 어떤 사람한테 이러는 거거든요. 당신은 병원 가서 포도당 주사 맞으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환자한테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예. 그 이상하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양방 의사니까 별로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의아하게 그냥 그때는 자기는 예,
87잘 모를 때니까, 예? 1970년에 잘 모를 때니까, 아, 그래, 뭐, 저런 얘기를 하고 있나? 그냥, 그러고만 넘긴 거죠. 근데 한참 있다가, 여러분들 교재에, 26페이지. 읽어볼게요. 12, 3년 전 어느 날, 당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던 이명복 박사가 전화로 언젠가 포도당 주사를 맞으면 죽는다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요? 하고 전화가 온 거야. 이명복 박사가 이제 권 박사 전화한 거야. 라고 물은 적 있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여기 그런 사실이 일어났다. 여기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권 박사가 그러면 그 사람이 평소 말이 없냐? 과묵하냐? 물어본 거죠. 과묵해. 네. 그게 이제 누구 얘기냐면 이명복 박사 있던 해부학 교실에 선배 교수님, 나세진 박사라는 분이 서울대 해부학 교실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보다 이분이 선배예요. 그러니까 나세진 박사가 그 가장 높은 교수님이고 그 밑에가 이명 같은 해부학 교실에 있던 분인데. 그 따님이 이제 의사인데 나세진 교수 따님이 의사인데 서울대 병원에 이제 있었어 수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집에 들린 거죠. 집에 들렸어. 이제 딸이 고생고생하면서 피곤하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포상을 놔준 거예요. 이분이 나세진 박사가 자기 딸한테 딸 의사 포상 놔줬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서울대 병원에 근무하던 의사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서울대 병원에서 발칵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을 찾는다고, 예? 원인을 찾는다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원인을 못 찾은 거죠. 체질.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아마도 포도당 주사가 썩었을 것이다. 부패했을 것이다. 지난번에 뭐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이제 주사가 오염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그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포도당 주사인 거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명복 박사가 판단해 보기에는 그게 포도당 주사라는 걸 알았지. 근데 그거를 자기가 거기서 공론화 시킬 수는 없죠. 자기만 혼자 알고 있어야 되지. 어?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지. 자기만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지. 그거를 공론화 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도 목양체질이고. 나세진 박사도 목욕체질이고 딸도 목욕체질.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하여튼 이제 그것도 한참 오래된 일이니까요. 예. 그렇게 인연이 돼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사실들이. 그래서 이명복 박사는 은퇴한 다음에 7일쯤 진료하는 의원을 차렸어요. 대리면이라고. 저기, 어디냐. 구로 디지털 단지 역에서 이렇게 찍 가다가 보면 여기 교수 아파트로 꺾어지는 길 있죠. 아세요? 여기 선플라자 있고 선플라자 말고 여기 무슨 병원 두개 있잖아요. 성모병원. 그리고 요렇게 길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대리미연이라는 의원했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양방의사니까 한약은 못 줘. 그러니까 건강식품 체질 감별해가지고 건강식품 주고 뭐 그러던 그러니까 이명복 선생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런 진료를 하셨었습니다. 나머지 또좀 읽어봅시다.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뭐 다른 케이스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것 같네, 그냥. 그러니까 자, 이제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팔체질을 그러니까 이 체질을 하면 건강해 보인다가 1995년 좀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대중적으로 팔체질을 알리는데 좀 기여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서 금양체질하고 목양체질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정반대라는 거는 모든 게 정반대. 그건 뭐예요? 목양체질한테는 금이? 자, 금양체질한테 금이? 독이다. 그러면 목양체질한테 금이? 아주 좋다. 그러니까 금양체질한테는 포도당주사가? 아주 좋다. 그러니까 정반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건 이따가 다시 이제 팔체질 각각 개별적인 거 말씀드릴 때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팔체질" 이름은 이제 우리가 오늘 체질 이름을 벌써 세 개를 배웠는데, 팔체질 이름은 자, 제일 이제 오른쪽 보세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팔체질 이름이 이렇게 금양체질, 예, 금음체질, 이렇게 자, 금체질이 있고, 토체질이 있고, 목체질이 있고, 수체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행에 나와 있는... 네, 금 체질이 있고 토 체질이 있고 목 체질이 있고 수 체질이 있는데 이렇게 네 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양 체질이 있고 금양 체질이 있고 금음 체질이 있어요. 각 체질당 양 체질이 있고 음 체질이 있다. 그러니까 금양 체질, 금음 체질, 금양 체질, 금음 체질, 토양 체질, 토음 체질 이렇게 토양 체질, 토음 체질, 그다음 목양 체질, 목음 체질. 수양체질, 수음체질이 팔체질이에요. 그러니까 금, 토, 목수의 양체질과 음체질인데 화체질은 없다. 예? 화체질은 없어. 그러니까 오행이 목화 토금 순데 화체질은 없다. 화 빼고 금, 토, 목수의 여덟 가지 체질이고요. 이제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동무 이재만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동무 이재만 선생님이 뭘 만들었다고요? 사상의학을 1901년도에 동의수세본이 이제 인쇄돼서 예, 공식적으로 출판됐어요. 동의수세본이라는 책이 출판돼서 동의수세본에서 사상인을 얘기했죠. 사상인을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예? 사상인을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상인을 그러니까 사상인을 두 개씩 나눴어. 두 개씩 나눴어요. 권도원 선생님은 이제 그 체질침, 자신의 체질침을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논문을 통해서 발표했는데, 논문이 다 영문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1962년에 첫 논문을 썼고, 그 다음에 1965년에 또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1913년에 논문을 썼는데 논문마다 이름이 조금씩 변했어요. 그러니까 1962년 시기에는 1922년 시기에는 이게 여기 이제 자 보세요. 태양인을 1증, 2증 이렇게 이름했어요. 이렇게. 태양인 1증, 태양인 2증 이렇게 하고 또 소양인 1증, 소양인 2증. 그러니까 각 1증, 2증으로 나눠서 8가지로 구분하는 그렇게 이제 이름을 매겼는데 1증, 2증이라는 거는 그 이제 이 우리 몸에 있는 장기가 있거든요. 장기가 센 장기가 있고 약한 장기가 있어요. 센 장기가 있고 약한 장기가 있는데 센 장기가 1증이라는 거는 센 장기가 문제를 일으키는 센 장기가 문제를 일으키는 증상이 그 병증이 1증이고 2증은 그 사람에게서 약한 장기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체질이 2증이에요. 2증. 그거를 이제 1962년에
그렇게 이름을 했는데, 요게 이제 1965년도에는, 자, 그, 이 태양인, 그니까 이 건도마사는 이제 체질이 금양 체질이면서 태양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태양인들 성향은요, 남 따라 하는 걸 못해요. 남 따라 하는 걸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 독창적이고 독특한 걸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동무 이재만 선생님의 사상을 따라 했는데, 여기 따라 했잖아요. 그죠? 따라 했는데, 아, 남 따라 못해. 그래서 이름을 태양인을 금상인이라고 지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태양인 이름을 금상인이라 짓고, 소양인 이름을 토상인이라고 지었어요. 토상인 짓고, 태음인 이름은 목상인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자기만의 이름을 별도로 지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소음인 이름은 수상인이라 지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태양계 태양이잖아요. 태양계에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어? 수성이 있죠. 수성이 제일 앞에.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있죠.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금상인은 태양인이에요. 금상인은 태양인인데, 금상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금성을 닮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금성을 닮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금성을 닮은 사람. 에? 우리 태양계에 있는 금성을 닮은 사람이란 뜻이고, 자, 그럼, 소양인은 토상인인데, 토상인은 토성을 닮은 사람이란 뜻이야. 토성을 닮은 사람. 토성을 닮은 사람. 그리고 태음인은 목상인인데 목상인은 목성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 체질적 특징이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소음인은 수상인인데 수상인은 수성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수성을 닮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지구 화성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돼. 수성과 금성, 목성과 토성이 구분이 돼. 근데 이제 나중에 차차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시면 요 칸을 따라가면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인 이중 금상인 부질이라는 거는 뭐냐면 장질과 부질이 있는데 장질과 부질 장질은 내몸 속에 있는 장기 오장육부가 있죠. 오장오부가 있죠. 장이 주로 특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체질에 따라 장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금상인 부질은 금양체질이 되고요. 금상인 장질은 금음체질이 돼요. 토상인 부질은 토양체질이고, 토상인 아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이중 부증 여기 이거 아 이거 잘못됐네. 이거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다 바뀌었어. 실수했네. 잘 쓸게요. 태양인 태양인 2증이 요게 금상인 장질이고요. 요게 금양체질이에요. 태양인 1증이 금상인 부질이고 금음체질, 소양인 이증이
초상인 장질 토양체질 1증 바꾸세요. 예, 여기는 맞아요. 여기는 맞고 여기 아래로 바뀌었네요. 아래로 여기를 아래로 바뀌면 될것 같네. 여기 아래로. 요거랑 바꾸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제 명칭은 변화했고요. 그런데 요게 이제 사실은 그 요게 명칭을 요때 공식적으로 논문을 통해 발표한 건데 요때 말고 먼저 그 시기보다 좀 이르게 1972년에 이제 어떤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요런 거를 먼저 발표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이름은 좀더 이른 시기에 이렇게 변화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중요한 제가 요게 이제 팔체질 배열 때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 드린 프린트물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프린트물 같이 보세요. 띄워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붙은 예, 팔체질 배열도 이해라는 민족의학 신문에 제가 쓴거 요거 맨 뒤에 자, 제가 불러드리는 걸 쓰세요. 자, 여기 이제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한자 잘 모르시니까 여기 옆에다가 쓰세요. 입춘이 계절 절기예요. 입춘. 그다음에는 춘분. 그다음에는 입하. 여기 밑에 지금 화면에 안 보이는데 여기 뭐겠어요? 그러면 하지 맨 밑에 있는 거 여기 입추 추분 입동 동지 예 이게 이제 그 24절기 중에서 팔체질과 연관되어 있는 절기예요. 예, 그자 여기 그리고 여기 이제 방향도 있거든 방향 여기 이제 여러분들 거기 프린트물에 보면 방향이 있는 것도 있고, 네. 여기 동지에 해당되는 방향이 북쪽이에요. 여기 동지가 북쪽, 여기는 충분히 있는 데는 여기 야, 동지가 북쪽이니까 여기 맨 밑에는 뭐겠어? 여기는 남쪽 하지에 해당되는 방위는 남쪽, 충분히 있는 곳은 동쪽, 충분히 있는 곳은 서쪽. 그럼 가운데는 뭐예요? 그러면 북동. 입추는 북동. 여기 입하는 뭐예요? 남동. 여기는 남서, 북서 이랬죠. 그러니까 여덟 개 방향에 팔체질이 배치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봅시다. 여기 보면 북동 쪽부터 봅시다. 목양체질. 이 순서가 중요해. 자, 목양체질. 목양체질 옆에 뭐가 있어요? 모금체질. 모금체질. 그 밑에. 자, 이제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토양체질, 토음체질, 금양체질, 금음체질, 수양체질, 수음체질. 자, 우리 아까 얘기 배웠죠. 자, 그러면 목양체질하고 모금체질은 사상인의 뭐예요? 자, 목양체질하고 모금체질 사상인의 뭐예요? 태음인,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목양체질, 모금체질은 태음인. 목양체질과 모금체질은 태음인, 토양체질과 토음체질은 소양인, 토양체질과 토음체질은 소양인, 그리고 금양체질과 금음체질은 태양인, 그리고 수양체질과 수음체질은 소음인,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목양 체질, 모금 체질은 뭘 닮은 사람이라고? 뭘 닮은 사람이라고? 목성을 닮은 사람. 목성을 닮은 사람. 목양 체질과 모금 체질은? 자, 그리고 토양 체질과 토음 체질은? 토성을 닮은 사람. 토성에는 뭐가 있어요? 띠가 있죠. 토성에 띠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다른 행성에 띠가 없는데 토성만 띠가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른 행성에는 띠가 없는데 토성만 띠가 있겠어요? 예? 자, 그러니까 토성이 띠가 있는 것하고 토양 체질 때 특성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지. 봐, 토양 체질, 토음 체질은 토성을 닮은 사람이니까 토성을 닮았다고 했죠. 예? 자, 목양 체질은 모금 체질은 목성을 닮았다고 했죠. 태양계 행성 중에서 누가 등치가 제일 커요? 목성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면 목양 체질은 모금 체질은 목성을 닮았으니까 목양 체질은 모금 체질이 다른 사람보다 등치가 클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금양 체질, 금음 체질은 금성을 닮은 사람이다. 수양 체질, 수음 체질은 수성을 닮은 사람이다. 그물 숫자라는 게 중요해. 물 숫자. 물 숫자. 물은 어때? 물. 물. 물은 차갑죠? 물은 차갑죠? 물은 높은 자리에 있어? 낮은 자리에 있어? 낮은 자리에 있어요. 낮은 자리에 있고. 네? 물은 차갑고. 어디든지 스며들죠? 잘표가 안 나죠? 잘표가 안 나. 잘표가 안 나. 그러니까 수체질들은 어디 물에 끼어도 잘표가 안 나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표가 안 나. 그러니까 다. 네. 자, 금이 무슨 자예요? 이게 금. 이게 한자가 뭐예요? 금이. 쇠금. 스틸이란 말. 스틸. 쇠. 쇠. 쇠니까 쇠라고 생각하면 쇠가 아니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어떤 생각? 차갑죠? 차갑죠? 그리고 어때? 성질이 강인하잖아요. 강인하잖아. 칼은 뭘로 만들어? 쇠로 만들죠. 그러면 금기는 생기겠어? 살기겠어? 죽이는 기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금기가 많은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칼 있잖아. 칼. 안에 칼 있어요, 칼. 예, 카리스마는 칼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센 사람이 앞에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복종하죠, 사람들이. 왜 복종해요? 죽을까봐 복종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복종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정치 지도자, 카리스마 있는 히틀러, 여러분들, 히틀러가 연설하는 동영상 많이, 다큐멘터리 많이 있어요. 히틀러가 연설하는 거 보세요. 군중들 어떻게 사라졌는지. 군중들이 거기서 일사불란하게 막 추종하고 움직이는데 괜히 히틀러 싫다고 한다고 누가 생각하겠냐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SS가 와가지고 다 잡아가 버려요. 죽여요. 그죠?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방향 얘기했잖아요. 방향. 자, 그러니까 봄과 관련된 방향 동쪽이니까 생기가 넘치는. 그러니까 여기는 살기고, 금은 살기고, 목은 생기다 말이야. 생기다. 생기. 자, 여러분들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려면 에너지 소모가 많죠. 비행기가 언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냐면 이륙할 때 써요. 비행기 공중에 뜨잖아요. 공중에 기류 따라서 이렇게 엔진의 연료가 많이 안 소모된단 말이에요. 이륙할 때 소모가 많이 되니까 에너지가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자, 봄에 새싹을 틔우잖아. 새싹이 연약한 것 같지만 새싹을 틔우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니까.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등치도 크고 에너지도 많고. 네. 에너지가 많고. 에너지가 많은 체질이다, 모양 체질은. 네. 그러니까 등치가 어떻게 했어요? 퉁퉁할 거 아니에요. 빼빼 많은 사람이 뭐 에너지 많은 것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네. 목성 생각하시면 된다. 목성이 우리 태양 행성 중에 최고다. 여러 가지 이제 이표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요거 하나씩 불러드릴 테니까 목화토금서도 잘 헷갈리는 분이 계시니까. 자, 요거는 각 체질 밑에 나와 있는 오행은 이 체질이 가지고 있는 내장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내장 구조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자, 목양 체질부터 합니다. 목양 체질. 목이 목기가 가장 세다.
목기가 가장 센데 목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 간과 담낭을 나타내고 있어요. 간과 담낭. 간 밑에 있는 쓸개. 쓸개가 담낭이죠? 그러니까 목은 간과 담낭이에요. 그러니까 목양체질은 간과 담낭이 센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간이 더 특징적인 사람이다. 목 양체질이니까. 예. 그 다음에 수. 수는 신장하고 방광을 나타내. 그러니까 위에는 신장 쓰, 여기다가 신장 쓰고 여기다 방광 쓰시면 돼요. 옆에다가. 여기를 간, 담낭, 신장, 방광 이렇게 쓰시란 말이죠. 네. 갖다 쓰세요. 그리고 화는 심장이에요. 심장. 우리 몸에 심장을. 심장, 소장. 화는 조금은 화는 심장 소장 신장 방광 토는 팔체질에서는 비장이라고 하지 않고 췌장이라고 불러요. 췌장 위 토는 췌장과 위. 예. 자, 금은 자 가장 약해. 목양체질한테는 금이 제일 약해요. 금은 폐와 대장. 목양체질은 간 쓸개가 간하고 쓸개가 센 세고 폐와 대장이 약한 체질이에요. 목양체질은 네네네 여기가 자 여기 이이 바깥쪽으로 있는 게센 장기고 여기 안쪽으로 있으니까 약한 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장부 배열 내장 구조를 나타낸다. 그러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양체질하고 금양체질은 목양체질하고 금양체질 자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는 체질. 자, 이게 마주보고 있는 체질은 모든 것이 정반대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어디 빈칸에다가. 마주보는 체질은 모든 것이 정반대다. 내장 구조도 정반대. 여기 있잖아요. 그지? 금이 제일 세죠. 금. 폐대장이 제일 세. 네네. 네. 그리고 간 쓸개가 제일 약해. 정반대로 돼 있어요. 잘 보세요. 그죠? 정반대로 돼 있죠? 네. 그다음 옆에 있는 목양체질 옆에 있는 모금체질은 역시 자 아까 목양체질 모금체질은 뭐라 그랬어요? 둘이 같이 너 묶으면 태음이라 그랬잖아요. 태음이는 여기 가장 센 장기, 가장 약한 장기 똑같아. 예? 가장 센 장기랑 가장 약한 장기 똑같아요. 중간에 낀 것만 달라요. 예? 자, 보면, 자. 대신, 모금체질은 부질이기 때문에 대장이 우선이야. 대장이 우선. 아, 저기, 쓸개가 우선이야. 여기 보세요. 여기는 간하고 쓸개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쓸개와 간, 목이. 쓸개가 강한 체질이란 말이야. 모금체질은 대신 대장이 약한 체질이에요. 대장, 폐대장이 약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목양체질은 심장이 세 번째가 있는데, 모금체질은 심장이 두 번째가 있죠. 예. 화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1, 2, 3, 4.
숫자가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자, 홀수는 장의를 나타내고 짝수는 부를 나타내요. 홀수는 장, 짝수는 부. 그래서 목화 토금수, 그러니까 1, 3, 5, 7, 9 이렇게. 예? 그리고 1번, 그러니까 목의 양은 간이고 목의 음은 담이에요. 목의 양은 간이고 목의 음은 담이고 화의 심소장이고 토의 양은 최고 토의 음은 위고요. 금의 양은 폐고 금의 음은 대장이고 수의 양은 신이고 수의 음은 방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까 목양체니까 목 양체질은 간이 센 사람이란 뜻이에요. 네, 이렇게 자 목의 양체질은 간이 센 사람, 목의 음체질은 담이 센 사람. 이 체질 이름이 이렇게 목양 목음 이렇게 되어 있는 뜻이 예? 토의 양체질은 최가 센 사람이고 토의 음체질은 위가 센 사람이고 금의 양체질은 폐가 센 사람이고 금의 음체질은 대장이 센 사람이고 수의 양체질은 신장 센 사람이고 수의 음체질은 방광이 센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외곽에 나와 있는 거는 가장 센 장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내장 구조에서. 네. 그러면 이제 토양으로 넘어가 볼까요? 토양은 뭐가 센 사람이라고요? 최장이 센 사람이다. 토, 화, 목, 금, 수 순서다. 토, 화, 목, 금, 수. 예. 네. 토음은 토금 화 목수 순서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토양 체질 토음 체질은 소양이니까 센 장기가 서로 똑같잖아요. 토가 세고 수가 약하고. 네. 여기는 금양 체질은 금이 세고 목이 약하고. 예. 수양 체질 수음 체질은 수가 세고 토가 약하고. 네, 네, 네. 그런 내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내장 구조가 여덟 개 체질의 내장 구조가 똑같은 체질 하나도 없죠. 예. 네. 그게 팔체질이에요. 내장 구조가 다른 여덟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게 팔체질이다. 예. 네. 팔체질은 내장 구조가 다른 여덟 가지의 내장 구조를 가진 사람의 구별이 있다는 게 팔체질 론이에요. 그리고 팔체질 외의 구체질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거 외로 만들 수가 없어요. 내장 구조를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 마주보는 체질은 정반대다. 목음 체질과 금음 체질은 정반대다. 정반대 모든 것이 정반대. 자 이거 어떻게 정반대냐면 목음 체질 영역이 이만큼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금음 체질 영역이 이만큼 있다 생각하면 공통점이 한 개도 없어. 정반대 체질끼리는. 성격도 정반대, 재능도 정반대, 식성도 정반대, 모든 게 정반대, 음식도 정반대. 네. 정반대.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토양 체질과 수양 체질 정반대. 토음 체질하고 수음 체질 정반대. 아까 우리 수음 체질 먼저 배웠죠. 수음 체질은 어떤 체질이라고 했어요? 수음 체질은 뭐가? 여덟 체질 중에서 뭐라고 했어? 수음 체질 특징이. 아까 보리 얘기할 때 벌써 까먹으셨구나. 보리 얘기할 때 뭐라 했어? 에? 아니 독인데 왜 독이라 했어? 소화력이 가장 약한 체질이라 했잖아. 수음 체질은 여덟 체질 중에서 소화력이 가장 약한 체질이라고 했죠? 했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반대면 어떻게 돼? 토음 체질은 팔체질 중에서 소화력이 제일 강한 체질이다. 여기는 토음 체질은. 그러니까 정반대라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게. 예? 예. 정반대라는 게 의미가 그래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건 무슨 화가 크죠? 가운데 있는 건 이게 화가 뭘까요? 가운데. 아니 얘들은 심장이라고 했잖아. 얘네는 다 심장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뭘까요? 불이 커. 태양입니다. 태양. 우리 태양계의 모든 생명의 원천이 태양이에요.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생명이 죽잖아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생물체, 지구도 생물이에요.
지구 자체도 생물이란 말이야. 지구도 생물이고 화성도 생물이고 목성도 생물, 다 생물이야. 생물이라는 건 뭐냐 하면 움직일 수 있는 건 생물이에요. 움직이는 거 생물.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안에 생명체는 모든 생명체는 자기의 불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불을 가지고 있어. 불이 생명이야. 불이 생명이다. 얘가 스스로 움직여,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침팬지에게. 예, 뭐 스스로 못 움직이잖아요. 예, 생명 아니 무생명, 무생물, 생물이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네. 자, 이제 지금 봄달이니까 새싹이 다 몸섰는데, 자, 새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싹을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죠. 새싹이 뚫고 나와요. 새싹 성분이 뭐 쇠로 만들었어요? 새싹이 어떻게 해요? 아주 연약하죠. 새싹이 아주 연약한데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떡잎이, 자, 씨앗이 딱 얘가 떡잎이 딱 됐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를 가서 탁 건드리면 어떻게? 부러지죠? 그럼 그렇게 연약한 놈이 어떻게 뚫고 나오냐고. 뭔 힘으로? 무슨 힘으로 얘가 이렇게 뛰어나오냐고. 가만있어 봐. 그리고 무게로 따지면 얘의 무게를 다 지탱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연약한 줄기에 떡잎 두 개, 아주 무거운 놈. 무거운 놈두 개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새싹을 보면서 저놈이 요 연약한 줄기가 어떻게 저 떡잎 무거운 놈을 더 지탱하고 있나 생각 안 해보셨죠? 어떻게 지탱하고 있어요? 뭐가 있어서 이 속에 불이 있어서는 불의 힘이란 말이지. 불의 힘. 아기가 100일 정도 되면 뭐예요? 목을 가누죠. 목을 가누. 아기가 목을 가눌 때 진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목을 못 가누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속에서 생명이 있다면 목을 못 가누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순간 목을 가눌 수 있는 거예요. 얘도 똑같아. 목을 가누잖아. 새싹이 떡잎이 된 놈이 목을 가누고 있잖아요. 목을 못 가누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죽은 거죠. 예.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그래 크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또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친구랑 물놀이를 갔죠. 어떤 아이가 깊은 물에 잘못 들어가서 죽었어요. 죽었어. 그러면 예, 물결 끌어놨잖아요. 그러면 죽기 전 애하고 지금 죽은 애하고 똑같잖아요. 생긴 거는 단지 하나 뭐가 틀려요. 조금 전에는 움직일 수 있지만 얘는 움직이면 못하는 거. 움직일 수 없다는 거. 죽은 지 금방 죽은 애는 똑같아. 모든 게다 똑같아. 뭐 아직도 이 온도도 체온도 식지 않았어. 예? 근데 금방 죽었단 말이죠. 죽은 애는 못 움직이는 거.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생명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구도 스스로 움직이죠. 지구 생각해 보세요. 달도 스스로 움직이죠. 네. 그게 생명의 힘이다. 불의 힘이다. 그러니까 자기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안에 자신의 불을 다 가지고 있다. 예. 근데 자, 불의 위치가 아까 다르다고 했죠. 어떤 놈은 2번에 있고 어떤 놈은 3번에 있어. 어떤 놈은 4번에 있죠. 불이. 그러니까 자신의 팔체질 각각 자신 속에 있는 불의 크기가 달라. 불의 크기가 달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태양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놈이 누구라 했죠? 수성. 제일 먼데 있는 놈. 토성이잖아. 그럼 자, 불의 크기가 수성이 크겠어? 토성이 크겠어?
이제 한참 돼 가지 모르겠다. 그죠? 태양이 당기는 힘은 구십력, 행성이 달아나려고 하는 건 원심력. 그래서 각 행성의 궤도는 구십력하고 원심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곳이에요. 예? 얘는 달아나려고 하고, 얘는 당기고. 예. 그러니까 각각의 행성이 가지고 있는 힘만큼 위치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토성이 화가 제일 큰 거지. 가장 멀리 도망가 있으니까 태양으로부터. 예. 그러니까 토양 체질이 화로 만지면 화가 제일 많은 사람이다. 그거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자, 화가 자기 몸속에 화가 제일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 화를 발산해야 될거 아니에요. 맨날 돌아다니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빨벌거리 돌아다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차 타면 창문 문 열어야 되고, 차 답답한 차 타면 창문 문 열어야 되고, 어디 답답한 곳에 가면 창문 문 열어야 되고, 손문도 걷어야 되고. 그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빨리. 자기 집에 가만 못 있고 원상으로 돌아다니고 주부 회장 해야 되고, 예? 아파트 동대표 해야 되고. 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토체질인 분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그렇다 했으면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토는 그렇다 했으면 수는 어떻게 했어요? 수는 웬만하면 그냥 집에 있겠죠. 예? 그 뭐라 그래? 방콕. 예. 방콕 하는 분들. 남편은 맨날 나가 자는데 부인은 맨날 집에 있자 하고, 부인은 맨날 나가 자는데 남편은 맨날 집에 있자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보통은 중매 결혼이 아니고 연애 결혼이면 고통은 거의 반대끼리 만나거든요. 반대끼리 만나 보통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안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 하여튼 보통은 에그좀 이제 에 로미오와 줄리엣이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처음 딱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뿅 갔죠? 예? 뿅 갔어. 그래, 이제 이게 결말이 희극이야, 비극이야. 이 도령과 성춘향이 어디서 만났어요? 자, 남원 강원도 가보신 분. 강활로 상상해 보세요. 남원 강활로 그네를 저기 이제 성춘향이 그네를 찍찍 타고 있었어. 찍찍 타고 있어서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 도령이 어디 있어? 그네 밑에 있었나? 아니죠. 먼 발치 이게 중요해.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먼 발치라는 게 중요해. 무슨 이몽룡이 뭐 망원경 보니 이렇게 본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죠? 예. 그먼 발치 이몽룡이 여기 딱 있고 성춘향이 이렇게 따는데 어떻게 했어? 첫눈에 혼자 만났나? 자, 로미오와 줄리엣도 혼자 만났나? 이도령과 성춘향도 혼자 만났나? 혼자 안 만났어, 그죠? 어느 순간 전기가 두 쌍이 지금 서양과 동양의 두 쌍이 그 순간에 전기가 파온 거죠. 동시에 그냥 반한 거야. 동시에. 편차도 없이 내가 먼저 반하고 제가 나중에 반하기가 아니고 동시에 반하는 거야. 그 어때? 며칠 안 지나서 자버렸잖아요. 둘이. 근데 중요한 거는 미성년자라는 거죠. 추향전에 나오는 이도령과 이몽룡하고 성춘향이가 동심했는데 미성년이었단 말이에요. 예? 연애 박사서 그런 게 아니고 이파 청춘이기 때문에 그럴 거야. 예? 자, 이렇게 만나는 커플은 거의 정반대 체질이다.
나도 모르게 이 성추행이 어떻게 생길지도 몰라. 예? 그리고 치마 저걸 입었으니까 뭐 몸매가 드러난 것도 아니야, 그죠? 예? 겨우 얼굴만 보여, 겨우 얼굴만. 예? 근데 바라는 거야. 잠깐. 지방방송 중지. 예? 그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세태로 보면 저는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 최진론 공부를 하면서 아주 이해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그런 커플들이 꽤 많아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연예인들도 있고 뭐 일반인들도 있어요. 일반인들도 이제 요즘 뭐 일반인들 부부가 많이 나오는 뭐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영자 진행하는 거. 근데 보면 남편이 뭐 문제를 일으키면 부인이 나오고 부인이 문제 일으키면 남편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그러면 두 분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렇게 이제 보통 사회자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두 분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근데 나이트클럽 만났다는 사람들 그게 많아요. 그런 거 같죠? 나이트클럽 만나서 결혼했다는 커플 굉장히 많아요. 예. 그 잘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대부분 다 술 취해가지고 약간 뭐 예, 갔을 텐데 말이죠. 그런 내 몸에 이성적인 판단력이 미비할 때 내 몸이 작동하는 거죠. 내 몸에 끌림이 작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도령하고 성추행이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내 몸이 그냥 아무 판단 근거가 없잖아. 상대방에 대한 판단 근거가 전혀 없는데 끌리는 체질. 예? 그 뭐가 쓰인다 여기? 콩깍지 쓰인다 했잖아요. 대부분 좀 여러분 좀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정말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순간 모든 판단이 마비되잖아. 왜냐하면 그거는 이 생물에게 조물주가 내려준 그게 예? 그냥 그런 능력이에요. 능력이 아니고 마비력. 예. 그러니까 자기 짝을 만나게 되는 순간 콩깍지에 씌우는 거야. 모두 판단을 마비시키는 거야. 그냥 타. 안 돼. 너는 저 짝하고 결혼해. 너는 저 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예. 이 이도령과 성춘향 이해가 좀 되시죠? 예. 정말 미성년인데 그렇게 해버렸어요. 걔네는.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어떻게 뭐 결혼하시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난날 돌아보시면 그런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아주 정반대 커플 이제 좀 더 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정반대 커플들이 만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제 지금까지는 정반대 체질 얘기했죠. 예. 근데 여기 이렇게 인접했잖아. 그죠? 목양 체질, 수음 체질 이렇게 인접해 있고 모금 체질, 목양 체질, 모금 이렇게 인접해 있죠. 인접한 체질끼리는 비슷한 점이 있다. 보세요. 인접한 체질끼리는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목양 체질하고 모금 체질은 같은 태음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 목양 체질하고 모금 체질 같은 태음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간 비슷하긴 하겠죠. 내장 구조 중에서 중요한 최강 장기랑 최약 장기가 서로 비슷하니까 그렇죠. 예. 먹는 음식도 비슷해요. 거의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모금 체질하고 토양 체질도 비슷하단 말이죠. 여기는 태음인이고 여기는 토양인인데 근데 중요한 건 목양하고 모금이 비슷한 것보다 모금하고 토양이 더 비슷해요. 목양하고 모금하고 비슷한 것보다 모금하고 토양이 더 비슷하고 목양하고 모금이 비슷한 것보다 수음하고 목양이 더 비슷해요. 수음하고 목양이 더 비슷해. 예. 여기 똑같아. 수양하고 수음이 비슷한 것보다 수양하고 금음이 더 비슷해요. 예? 여기도 금양하고 금음하고 비슷한 것보다 금양하고 토음이 더 비슷해요. 더 비슷해요. 왜냐하면 내장 구조가 거기 더 비슷해. 내장 구조가. 그 목 뭐 여기 중간에 목 이런 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네.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화의 위치가 비슷해. 화의 위치 때문에 그런 거. 화의 위치. 예. 화는 뭐라 그랬어요? 자신 속에 있는 불, 생명력. 예.
여기도 보면 자 수양도 보면 자 금이 두 번째 큰 자기 크죠? 예? 수양이 금이 두 번째로 커요. 수음하고 목양 보면 큰 장기가 서로 똑같죠? 하나 목수가 크고 여기는 수목이 크고 그죠? 여기도 목음하고 토양을 보면 예, 여기 비슷하고 예, 비슷해. 그러니까 사상하고 팔체질이 다른 점이 그거예요. 사상하고 팔체질이 다른 점이 서로 비슷한 거 따질 때 예? 사상하고 팔체질이 여러 면에서 닮아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팔체질이 완전 별개의 체질이란 증거이기도 해요. 완전 별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러면 이름을 공통적인 이름을 썼냐 말이지. 목양목음, 토양토음, 수양수음, 금양금을 썼냐 하면은 유전 때문에 그래. 유전. 체질은 무조건 유전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녀분 중에 부모의 체질을 닮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입양한 자녀예요? 자, 보통 여기도 아마 그런 체질 끼리 만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제가 한 20몇 년 지금 팔체질 했는데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서 볼때두 노부부가 손꼭 잡고 오는 노부부 커플 간혹 그런 분도 있거든요. 어떤 노부부들이 손 잡고 다니지 않잖아요. 노부부가 손꼭 잡고 다니는 커플은 이 커플이에요. 목양 체질 커플, 토양 체질 커플인데 남자분이 목양 체질인 경우, 여성분이 토양 체질인 경우 커플이 거의 많이 해로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는. 자, 그럼 이제 아버지가 목양 체질이고 엄마가 토양 체질이다 그럼 자녀가 어떤 체질이 나올 수 있냐면 목양 체질도 나올 수 있고 목음 체질도 나올 수 있고 토양 체질도 나올 수 있고 토음 체질 나올 수 있어요. 네 체질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아기를 낳는다면 그래서 유전에 목음은 여기 없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 중에 목음 없잖아. 토음도 부모 중에 목음 없죠. 그러니까 유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에 듣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유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두 체질 같은 체질끼리 자, 여기는 정반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만나는 커플들이 많고요. 금양체질하고 금양체질 잘 만나요. 이상하게. 이렇게 잘 만나. 이렇게.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금양체질만 나와요, 여기는. 무조건 금양체질만. 다른 체질 안 나와요. 여기 금음이 안 나와요. 이렇게 같은 체질끼리 만나면. 같은 체질끼리 만나면 자녀는 같은 체질이 나오는데 같은 체질끼리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요 체질만 거의 그래. 요 체질.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자녀가 금양체질 나오잖아. 얘는 굉장히 아파. 굉장히 아파. 무조건 아토피 와요.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만약에 뭐 선천성 질병을 타고 난다든지. 예. 유전 때문에 중요하다. 유전 때문에 금토 목수의 구별이 중요하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그 여러분들 나눠드린 요거 제가 여기 민족의학 신문에 기고한 내용은 조금 어려운데요.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네. 네. 자, 이제 정리 삼아서 자, 다시 얘기합니다. 팔체질은 이네 방향에 배치할 수 있다. 가운데 있는 거는 태양이다. 네. 마주 보는 체질끼리는 정반대다. 인접하는 체질끼리는
비슷하다. 네, 이거 아주 이제 머리에 잘 넣어두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어떻게 비슷한지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강의 남은 강의 동안 한 체질당 한번 강의할 거예요. 예? 한 체질 하니까 강의가 이제 오늘 빼면 10번 남았잖아요. 네, 한번 뭐 박물관 견학하는 거 하면 이제 한 체질당 한 주씩 하고 제일 마지막 날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체질 알려드린 것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못다한 얘기들 몰아서 할 겁니다. 네.